피가 막 줄어들거나 하진 않겠지? 아! 하체 성형? 어, 그렇게 볼 수 있겠죠? 어, 하체를 위해서는 경사가 좀 있는 오름을 가셔야 돼요. 완만한 오름. 말씀을? 네. 말씀을 많이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. 호흡될 수 있는, 호흡될 수 있는 그 정도 경사. 아. 그리마신 후에 출발할게요. 아. 그리마신 후에 출발할게요. 엉망이네. 이게 원래 이렇게 힘든 운동이었나요? 어, 원래 힘들지 않은데 지금 조금 두꺼우셔서 그런가요? 예. 제가 오름 올라갈 때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가줄 수 있어요? 어때요, 선생님? 아, 선생님이랑 계속, 선생님이랑 계속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. 아니, 아니, 그만 질척거리셔도 됩니다. 그만 질척거리 갑니다. 김수 씨의 첫 체력장을 이제 시작할 건데요. 네. 네, 50m 달리기부터 첫 번째 종목 시작하겠습니다. 50m 달리기 시작할게요. 어디서 시작하면 돼요? 시작. 네. 시작. 어, 엉망인데? 어디? 자, 준비하시고. 준비. 시작. 오. 8.85 나왔어요. 8.85? 응. 와. 우와, 아니 근데 30대시잖아요. 네. 선방하신 거 아니에요? 마음에 안 들면 또 뛰어도 돼요. 완전 마음에 들어요. 나이에 따라서 그게 있나요? 몇 초가 그건지? 그건 저도 잘 찾아보겠습니다. 근데 30대에 8초가 뭐가 잘 나왔다고 어느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냥 자기보다 잘 뛰었다고 말하는 거예요? 네, 맞아요. 제 기준입니다. 아, 기준. 네. 출발선은 그냥 이 가운데에서 시작해도 되겠죠? 출발선이 너무 삐뚤게 생겼는데요? 그냥 하셔도 됩니다. 피디님 할 줄 알아요? 네? 아, 잠깐. 아, 왜 나 웃겨? 방제네, 이거 진짜요? 아니, 근데 우리 제작진들 진짜 웃긴 사람들이다. 자기네들은 절대 안 하려고 하네. 진짜. 특히나, 아, 당신! 피디님 가요. 이 피디, 당신! 같이! 아니 무슨, 아니 여자들 참 특이해. 화장실도 같이 가고 무슨 멀리 뛰기도 같이 해야 돼? 아니 그럼 대결해요 우리. 대결. 내기. 내기 할까요? 내기 하면 좋죠. 내기해요. 왜냐면 솔직히 피지컬은 지금 제일 좋잖아요 지금. 뭐 그러니까. 나가는 거 아니? 오름 고르기. 어, 가고 싶어 오름 고르기도 괜찮네. 어, 그것도 좋아요. 좋다. 어, 그쵸. 우리는 무조건 즉흥이야. 예, 네, 다 짜여놓으면 재미가 없어요. 그래서 일단은 하고나 생각하는 거야. 근데 너 방송 출연 좀 약간 욕심 있긴 하거나. 이 자식 이거 말을 안 하더니. 우리는 무조건 즉흥이야. 가위. 가위바위보. 아싸. 가위바위보. 아. 오. 와. 둘. 가자. 예스. 실내 달리기로 가야죠. 네. 실상기 준비. 준비 시작. 어, 아직 안 올라가는데? 아, 됐다. 네? 사람들이 모두 나를 주목하다니. 내가 달리는 걸. 아니 2분 달리기가 이렇게 힘들어. 범위도 안 줄 거예요, 범위? 야, 어이, 뭐 왜 계속 기속 말을 해? 둘이 무슨 그렇게 비밀이 많다고? 자, 고민의 시간 많지 않습니다. 3, 80! 다운. 두 번째 질문입니다.
두 번째 질문. 3, 2, 1. 60. 다운. 우와. 뭐 둘 다 봤으면서 둘이 눈치를 봐요. 3, 2, 1. 45. 다운. 어?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. 5, 4, 3. 38. 1. 38. 또 맞췄죠? 담담당. 담담당. 어, 다른 거 어떻게? Yes, yes. 후회 안 하세요? 저 안 될까요? 오늘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아니요. 다시 먹고. 괜찮은데? 후회를 전혀 안 하죠. 이렇게 연습 운동하고 또 밤에 또 운동할 건데요? 아, 근데 진심으로. 처음에 80 말했을 때는 표정이라 나중에 맨 마지막에 38이라고 했을 때 그 표정 꼭, 꼭 넣어주십시오. 꼭 넣어주세요. 38. 야야야야야야. 이렇게 배우네요 우리가. 그러니까 다음부터 더 탄탄하게. 게임이 어려워. 좋은 승부였습니다. 게임 만드는 것도 어렵네. 어려워요 진짜. 게임 만드는 거 어렵죠. 근데 어려워요. 하나 간과하신 게 있어요. 뭐요?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잖아요. 저는 이 그 업앤다운 게임을 꼭 넣습니다. 그래서 제가 심리적으로 참 잘해요. 여러분들이 몰랐던 점. 안녕 30대 비계들아, 내가 30대 비계로서 오늘 이 프로그램 하면서 오늘 체력장도 하고 그리고 몸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는데 야 좀 엉망이긴 엉망이더라. 아니 약간 그거 있잖아, 아 잘 안 나올까봐 무서워가지고 안 하고 있던 것들 그걸 오늘 해봤는데 그냥 하고 고치는 게 나은 것 같아. 막상 또 이것저것 해보니까 내가 아예 못 달렸던 것도 아니고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걸 다 잊고 내가 못한다고만 생각하고 안 했던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. 만약에 너희 비계들 지금도 좀 망설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나가가지고 다 당장에 뛰던가, 아니면 어릴 때 우리 했던 것들 있잖아, 뭐 미끄럼틀에서 놀고 뛰어놀고 넘어지고 했던 것들 그냥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. 비계들아 힘내라. 나도 힘내가지고 너희 비계들하고는 같이 안 하는 나는 말라깽이가 되어볼게. 안녕. 아! 야 이거 완전 대박 비주얼. 와 대박. 작가님, 감독님, PD님 잘 먹을게요. 또 찌면 어떡해. 또 찌면 또 빼면 되죠. 아이씨. 우리가 또 그래도 보여지는 직업이잖아. 잘 준비를 해가도 내가 이제 뚱뚱한 모습을 보이거나 우둔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.